이게 오늘은 재수없게 하나도 걸리지 않는 건 그래. 글쎄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날씬한데? 응. 어디 한번 낚고 볼까? 움직이면 안 돼. 응. 자. 금방. 자. 어머? 이상하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필름을 안 돌렸어. 역시 아마추어는 속을 수 없어. 그렇지만 이번엔 틀림없다. 좋습니다. 찍어 드릴까요? 솜씨를 보아하니 아주 서투신 모양인데. 어머, 왜 이러세요? 같이 좀 찍읍시다. 그냥 아가씨, 지금 그렇게 화낼 거 없잖아요. 아가씨들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날씨도 좋은데 같이 노십시다. 아가씨들끼린 재미가 덜하실 텐데. 뭐라고요? 왜? 심심해서 그러세요? 뭐 그죠? 그럼 마침 잘 됐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언니 괜찮아. 됐어. 언니는 아주 활발하고 얘기가 통하는데? 지금 여선 그래야지. 그럼 여긴 사람도 많고 하니까 우리 아무 데도 없는 데 가서 넷이 재밌게 놀아볼까요? 그거 참 좋죠. 언니, 아이, 그만 둬. 괜찮다니까. 그럼 이리 따라오세요. 예, 선이야. 응? 우리 저 녀석들 한번 근사하게 푹 녹여볼까? 날씬하지? 응? 맞지? 카메라 좀 구경합시다. 이건 나요.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 찍은 사진은 버렸으니 우선 기념사진부터 찍읍시다. 나 참, 도대체 우린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까와는 약속이 다르지 않소? 뭐? 약속이 다르다고? 같이 좀 놀자고? 예, 이거 너 좀 갖고 있어. 왜? 심심해? 뭐? 나 참,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이런 꼴도 곧지 않은 것들이 그냥. 요거 봐라. 이런 다 부르고 있어. 어, 생각했어? 이리 와.
봐. 요것 봐라. 이것들이 정말. 어서오십시오. 사진 찾으러 왔는데요. 네, 몇 번이시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저 나 선생, 접수번호 17번 손님 사진 찾으러 오셨는데요. 왜 알았어요? 언니, 우리들이 찍은 거 잘 됐을 텐데 크게 확대할까? 그것보다도 해바라기 꽃 옆에서 내가 너 찍어준 거 있잖아. 그게 더 멋있을 거야. 그거는 한 장 해. 그럼 그거 둘 다 크게 해. 우리들이 찍은 거 뭐 있어? 유도복 입은 것밖에. 그래.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저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나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안합니다. 너무 기다리시게 해서. 몇 번이죠? 예. 17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17번. 성함이 누구시죠? 안순애예요. 안순애? 안순애? 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 어머나.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걸 사진이라고 맹글어 놓으셨어요? 자. 아니, 이걸 눈을 뜨고 맹글어 놓냐 말이야. 이게 정말 멋진 뭐야? 우리 손님께서 찍어 오신 대로 만드는 겁니다. 아니, 댁에선 사진을 보면 몰라요? 아니, 필름을 약물에다 넣었다 꺼내는 것이 뭐가 그리 힘들어서 남의 휴증은 사진을 이꼬로 맹글어 놨느냐 말이에요.
글쎄 손님께서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어머, 어머, 아니 누가 잘못했어요? 아이 기가 막혀. 손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잘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이거 정말 누굴 약을 올리는 건가? 사진을 잘 찍어놓으니 못 찍어놓으니. 아 우리가 사진 찍는 걸 댁에서 보셨어요? 저야 이 원판을 봤을 뿐이죠. 응? 내가 어떻게 댁에서 사진 찍는 걸 봅니까? 어이 참네. 이래. 참 별걸 다 봤네. 야 가자. 참네. 너 이제 아주 나쁜 자식이다 아주. 거지 같은 거. 원, 내 참 별걸 다 보겠네. 원, 재수가 없으려니까. 안순해? 어쩐지 이름이 순하지 않더라니. 아, 여보세요? 납니다. 네? 내가 나란 말이에요. 뭐요? 목소리가 들린다고? 난 아조라는 사람입니다. 뭐? 냉면 두 그릇 갖다 달라고? 이봐, 전화 좀 똑똑히 좀 걸어. 일단... 이것도 뭐야? 아,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요. 난 또 누구라고? 미스터 노야? 미스터 나, 이따 좀 들려줘. 응? 은혜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응. 심각한 문제야. 꼭 들려줘. 줄 알아야지. 책에도 있잖아. 그게 뭐 불쌍하잖아. 오, 쫑쫑쫑. 그래. 왜 인마 걔는 가지고 그래. 치? 아버진 뭐야? 뭐가 뭐야? 그것도 동물 아니야. 동물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 그거 불쌍하잖아. 그렇다, 그래. 저 손님 오셨는데요. 그래? 어느 쪽이더냐? 뼈를 맞추러 왔더냐? 유돌배러 왔더냐? 뼈를 맞추러 왔나 봐요. 네, 알았다. 잠깐 네. 기다리시라 그래, 그래. 아버지? 아버지? 응. 아, 어디다 갔었니? 너 별일 없었지? 응? 네. 아버지 그거 웬 닭이에요? 응? 오래간만에 기름기 좀 먹으려고. 어, 마침 잘 됐다. 저 배 맞추러 온 손님이 있는데 너 저기 좀 맡아. 아, 싫어. 싫긴 이 자식 먹을 때는 혼자 들이댄 비민생. 그러면 내 대신 환자 좀 봐라. 응? 너 웬만한 거 해내야지. 그럼요? 응. 아버지 그럼 제가 할까요? 네, 관다. 야, 잘해. 네. 넌 아버지 좀 돌봐드려. 응.
집값을 내니까 별걸 다 보겠네. 그냥 만나기만 해봐라. 그냥 안 될 테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난 또 누구시라고? 자, 어서 들어가세요. 어느 분부터 먼저 칠해드릴까요? 아니, 저... 괜찮습니다. 그래, 선생님이야? 이 사람은 놀래긴 뭘 그렇게 놀래? 모두가 다 내 애인들이야. 예. 예술만 하고 있다면 배고플 것 같아서 부업을 시작했지. 마침 주문해 온 사람도 있길래. 아니, 언제부터? 지금 여기 있는 여성들은 바로 어제 탄생했지. 물론 사면 나고. 예. 여보게. 그 인형인 줄 알면서도 어찌 기분이 이상한. 여보게. 아무 데나 함부로 손대지 마라. 아직 춘희의 몸인데 때묻히면 안 돼. 아, 여보세요? 놉니다. 네? 오늘 노는 게 아니고 내가 놉니다. 네? 아, 글쎄 내가 노라니까 내가 노쇼라는 말이에요. 네? 아, 난 또 누구라고. 미싼, 왜 놀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 시호 씨, 언니 문제 때문에 큰일이에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펄펄 뛰시잖아요. 정말 언니 큰일이야.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자세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계시겠죠? 네. 꼭 기다려주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약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럼 끊겠어요? 누나, 누구야 전화 건 사람? 넌 알 필요 없어. 이게? 언니가 결혼 안고 있는데 먼저 동생을 결혼시킬 수 없다고 아버지가 반대를 하신단 말이야. 왜 언니가 결혼 안 하고 있지? 문제는 그거야. 왜, 불구장가? 어, 천만에. 이거 봐. 그럼 이거야? 어? 곰보도 언체이도 아닌 미는 미인데. 그럼 폐병 한 3기쯤 되나? 어, 천만에. 폐병 고사하고 너무 지나치게 건강해서 길들자는 말처럼 마구 날뛴단 말이야. 어, 그럼 말띠인가 보군. 그래? 말띠는 아니지만 대단한 말괄량이야. 말괄량이? 그거 재미있군. 재미? 조금도 없다. 유도가 이단인데 걸핏하면 아무나 막 내던진단 말이야. 이야, 그거 참 멋있는데. 이봐, 호위병처럼 데리고 다니면 좋겠군. 그래? 뭐라고? 이봐, 오늘 저녁에 동생이 온다면서? 응. 어디 나한테 좀 소개해줘. 사실은 그래서 자네를 오라고 했는데 어때? 자신 있겠어? 아, 이 사람아, 자네 일인데 발 벗고 나서야지. 아무래면 제가 여자면 여자지 별 수 있어? 장수 일어나. 이제 그만.
교육 번술한 데 더 가요. 수고하셨어요. 이봐. 아주 제대로 됐단 말이야. 내가 찾고 있던 결혼 상대가 바로 그런 타입이거든. 그래, 넌 그런 말걸레하고 결혼해가지고 털라고 그래? 잘나이. 아무리 사내 대장부가 말이야, 제 편냐로 다루지 못하겠나? 그 점은 염려 마라. 쇠뿔도 단김에 빼냈다고 말이야. 지금 당장에 자네 애인한테 가서 말이야, 그 말광내기를 말이야. 아, 이봐, 그렇게 서둘 거 없어. 술 먹다 말까지 여자 얘기. 야, 네 애인 올 시간 됐잖아. 자, 빨리 가서 만나보자. 야. 그 시시한 소리 하지 마라. 오면 오고 가면 가는 거지. 어디 세상에 여자 거둘 뿐이야? 이 사람 마음이 또 달라졌군. 그래? 괜찮다니까. 술 기분 다 깨졌어. 아무 때 만나도 되는 건데. 자서 한잔. 자, 술만이 우리들의 애인이다. 그렇지. 오늘 밤은 남자의 밤이다. 여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 그래. 너하고 나하고의 밤이다. 아, 좋아 좋아. 자, 그래. 자, 들자. 아니, 이거 왜 그래?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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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미사안 있습니까? 네? 어느 쪽이냐고요? 작은 쪽 말입니다. 지금 없어. 어디 갔느냐고? 그런 건 알아, 뭐래? 뭐냐? 이리 내놔봐. 아, 여보세요? 네? 미사는 나한테 왜 그러시죠? 미사 아니야? 놉니다. 에? 난 놉니다. 뭐라고? 아, 놀면 곱게 놀지. 전화는 왜 가지고 장난이야, 이 망자씨가. 아, 참네. 온 참네, 온. 별쓸 예뻐진 녀석 다 봤네. 어? 이봐. 이봐. 아, 여보세요? 이봐. 여보세요? 아니, 어떻게 됐어? 어? 난 완전 무장이 다 끝났는데. 왜 그래? 쥐구멍이 뭐 들어갔나? 이봐, 만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말걸랭이가. 아, 안 나오겠다면 이쪽에서 쳐들어가면 될 게 아니야? 가! 그 생각 좀 해봐. 내 말이 틀리니? 응? 난 아직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아직이라니? 내 나이를 따진다면 벌써 혼기를 놓친 셈이에요. 그 언제까지나 굴레벗은 말처럼 뒤놀고만 살 테야? 다시 좀 생각해봐. 하하. 글쎄, 여자의 행복이라는 것은 가정에 있는 법이야. 어? 너 아주 그러다 때를 놓쳐버린 다음에 아무리 후회한들, 아, 그 뭔 소용이 있어? 아, 그렇게 된다면 죽은 내 애미한테도 내 무슨 면목으로 대하니? 응?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어떻게 하다니? 아, 빨리 시집 가야지. 아, 지금까지 내 마음에 잡히는 사람이 하나도 얘 다리 좀 내려놔라. 정말 없니? 없어요. 네가 하도 말광냉이 싫으니까 그렇지. 제가 말광냉이보다 똑똑한 자식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자식들이라니. 예, 네 애비도 남자예요. 아이고. 손이부터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난 급하지 않아요. 아니, 급하지 않다니. 정말 급하지 않다는 건 바로 너예요. 언니가 시집도 안 건 늙고 있는데 동생만 좀 시집 갈 수 있어? 응? 이런 철딱선이 없이 꼭 나무 얘기 핥한단 말이야. 마음에 없는 일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예. 너 지금 어디 가니? 도장이 나가봐야죠. 연습 들어왔을 텐데. 예. 너 오늘부터 유도 그만둬. 왜요?
생각을 좀 잘못했다.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기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호신술서 유도를 가르쳐 주었더니만 오히려 나한테 불행을 초래한 것 같아. 유도가 제 취미의 전부인데요? 그건 안 돼요. 못해요. 네가 정말 말을 안 듣는다면 오늘부터 유도장문 닫아버릴 테야. 응? 내 스스로 배필을 구하기 어렵다면은 나라도 도와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응? 자, 이것 좀 봐. 이게 모두 너한테 구원한 사람들이야. 자, 좀 봐. 거기 대강의 그 신원과 양력을 적은 건데 괜찮지 않아? 응? 실은 그 한 사람씩 맞선 보기란 좀 재미있기도 하고 그 시간의 낭비도 되겠기에 오늘 모두 한 자리에 어울리도록 했는데 내 생각이 그때, 응? 한 사람씩 만나겠어요. 한 사람씩? 아, 그건 너 좋도록 해. 응. 저 아저씨, 응. 손님 오셨는데요. 알았다. 예, 모두 왔나 보다. 나가 좀 봐. 좀 나가 봐. 여보세요? 아, 노군인가? 네. 아, 아버님이세요? 안녕하셨어요? 저 지금 선씨 있습니까? 응? 어? 그래, 잠깐 기다려. 실례합니다. 어머. 어떻게 오셨죠? 예. 부인 상 참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관상, 수상, 골상, 사주나 궁합, 태길, 일년 신수, 재수, 일생의 기중, 화복을 어금없이 알아맞히는 동양 철학관 잡초살인이 올세다. 그래요? 에이그더라. 이봐요. 이젠 다시는 전화도 걸지 말아요. 비겁해요. 위선자. 응?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어젯밤 약속을 안 지켰다고 화가 났군. 뭐? 여자? 아니, 여자가 있었다고? 아니,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래? 뭐? 몰라요. 넌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야. 사건은 크게 벌어졌는걸. 아니, 왜 그래? 뭔지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해? 내가 딴 여자를? 아, 이것 때문에 오해를 했군. 어? 언니, 오늘 수험 본다면서? 어떤 화상들이 기어들는지 톡톡이 맛을 좀 비해줘야지. 언니도 참,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오죽 못난 것들이면 중매비를 내세워서 통혼하자겠니? 그야 이쪽도 마찬가지지 뭐야? 뭐야? 마찬가지라고? 아니 언니, 화내지 마. 그저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됐어. 참 됐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라통이 터져 죽겠는데, 내가! 이게 니? 넌 뭘 하고 있어? 누나! 누나 선 보는 거 구경해도 돼? 뭐라고? 점포 뭐 어때? 나가!
여자니까 별걸 다 보겠네. 좀 뵈러 왔는데 저 개 좀 쳐주십시오. 괜찮아요, 매 났으니까요. 아, 만약에 좋을 생각해서요, 입막을 하든가 저를 좀 쳐주시오. 예. 개가 뭐 좋아서 우리 집에 못 들어온 손님이 우리 집 원리 없다. 응? 예, 어서 넌 상관 말고 얘기나 해. 자, 먼저 막 가세요. 아니, 그럼 빠실래. 예. 여고야, 원 개를 무서워하다니. 난 원래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승냥이나 늑대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아, 예. 이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자네가 결백하다는 것도 보여줄 겸, 난 또 그 말광령이를 만나볼 겸, 이 여성을 농말하고 그 집으로 가세. 응? 어, 그거 좋아. 양복 좋은 거 입으셨는데요? 네, 영케하라 하시는데요. 이게 이래봬도 홍콩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0만 원가량 되죠. 어, 그리고 이 넥타이 어떻습니까? 이게 일제지만 우리나라에는 몇 개 없는 겁니다. 이 시계도 보통 스위스제가 아닙니다, 이거. 취미가 아주 대단하시군요. 네, 뭘 보통이죠.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지니고 있는 것만 따지더라도 보통 흔히 있는 그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다. 미스 안이 입고 계신 그 양복도 아마 영국제가 아니면 홍콩제가 틀림없죠. 저도 물건 보는 눈은 있습니다. 네. 어디 좀. 아이, 피키세요.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네, 네. 아, 한 곡 치시자고요? 아까 올 때 확실히 밧데리 새로 넣었는데. 그건 댁에 가서 고치세요. 돌아가시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언제 또? 아, 나중에 통지해 드리죠. 네, 그럼 집에 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꽃을 사랑하는 사람 쳐놓고 나쁜 사람 없다고 저 유명한 철학자이시면 시인이었던 중국의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네? 공자님이 어쨌다고요? 글쎄요. 뭐 틀렸으면 맹자쯤으로 해둡시다. 사실은 저도 꽃방지인한테 들었을 따름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꽃은 뭐예요? 그 꽃다발 가만히 있자. 아, 이름 지어서 사랑의 꽃이랍니다. 미스한, 지금 내 가슴은 터질 것만 같습니다. 이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 오 미스한,
나의 가슴도 이 꽃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미스한, 미스한. 밥보다도 좋아합니다. 어떤 시를 좋아하세요? 이런 시 알고 계신지요? 제목은 나 하나의 사랑. 네? 아니 그게 누구의 시인데요? 들어보시죠. 나 혼자만이 그대를 알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갖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 나 혼자만이 그대를 사랑하여. 이거 보세요. 이리 좀 오세요. 댁에 가서 기다리세요. 네? 곧 통지해드리겠어요. 네, 기다리죠. 기다리고 말고요. 언제까지나 그대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낯설은 지붕 밑에서 기다리겠어요. 차장. 누나, 어떻게 됐어? 누구시야? 어떻게 됐니? 그다음 5번! 예. 이리 들어가세요. 이리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운동을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무슨 운동을 좋아하시죠? 예. 저 실내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이를테면? 이를테면 저 둘이서 하는 거죠. 권투요? 아니, 저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당수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아하, 유도 말씀이시군요. 유도? 예, 그저 그런 거죠. 퍽현선하시군요. 예, 제 승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유도는 얼마나? 뭐, 그만큼 합니다. 네. 그럼 초단쯤? 초단이야 더 되죠. 예. 네.
그러세요? 예. 그럼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일어나세요. 아이고, 허리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아니요, 씨, 좋습니다. 고고고방, 고고방. 아니, 왜 그러슈? 어디 아프슈? 당신들도 금방 알 거요. 들어가 보슈. 아이, 어? 응? 어, 용식아, 이리 와. 누나 있니? 응. 선보 왔어? 아니, 벌써 알고 있군 그래? 어디서 정보가 샜을까? 야, 응? 너희 말괄경이, 아니, 큰 누나 있지? 응, 지금 구두 시험 봤어. 뭐? 막 끝날 뻔했지, 아저씨들 안 왔음. 이게 뭐야? 선물 가져왔어? 어, 사람 같은데?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이다. 어, 이거 죽지 않았어? 누가 응. 죽였어? 응? 이 사람이 죽였어? 어, 사람 죽이면 잡혀가잖아. 어. 하여튼 들어와봐. 그, 어. 그다음 6번! 어? 모름을 걸려? 빨리 들어오지 않고. 응? 어? 6번부터 이리 들어가. 뭐 6번? 응. 한 사람씩 들어가야 해. 어? 왜? 응? 어? 글쎄 안 된다니까. 어? 어, 예. 그럼 내가 들어가서 물어보고 나올게. 누나! 두 사람씩 한꺼번에 들어와도 돼? 뭐? 또 있어? 응. 둘이 지각했어. 죽은 사람 메고. 어? 들어오지 말랬는데. 어? 아니, 저... 엄마. 실례합니다. 저 선 씨 안 계십니까? 응? 선이 누나면 번지수가 다른데? 그래? 어떻게 좀 불러줄 수 없니? 응. 내 불러올게. 이봐. 저 여자가... 아니? 응? 아니, 아는 사이인가? 아니, 바로 당신이 유도를 잘한다는 말광냉이시요? 뭐라고? 말광냉이? 아니, 사람이? 잠깐만. 난 어렸을 때부터 주로 여자하고 싸우길 좋아하는 성미였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하시기를 여자하고는 의좋게 지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일 당신이 날 친다 해도 난 무정한지로 나갈 생각이니 그런 줄 아슈. 날 여자라고 약받다간 큰코 다치더니 그런 줄 알아요. 네, 그러세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날 남자라고 약받다간 그 고운 얼굴이 더 고와질 테니까 그런 줄 아슈. 뭐요? 아, 죽은 사람을. 안녕하십니까? 응. 어, 저기. 아버지가. 아, 이게 뭐야? 선희 씨. 응? 저, 해. 아, 이거... 아, 왜들 이래? 저... 여보게, 자네가 말하던 분이 바로... 뭐예요? 뭐 들어왔어요? 날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선희 씨, 당신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왔어. 이거지? 어쩌니 내 방에 있었다는 여자가? 어머... 이래도 날 오해하겠어? 저...
저는 나주호라는 사람입니다. 아, 네. 되게 유명한 말광, 두통거린 아가씨가 계시단 말을 듣고 한번 구경 삼아서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못된 성미를 꺾고도... 아니, 뭐시 어쩌고 어쩌요? 아니, 이 양말이 정말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다냐, 정말. 늘 이래 가만히... 네, 그런 신뢰가 아, 어딨어요? 아, 언니, 모두 나 때문에 생긴 일이야. 용서해줘. 나... 참네, 원 별코를 다 보고 지내겠네, 정말. 저, 잠깐 나 좀 봐요. 저, 잠깐 실례합니다. 여보게!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 친구 되는 분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어? 언니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했지.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도 힘을 쓰겠지만 그보다 자기가 원하고 있는 결혼 상대가 바로 언니 같은 그런 타입이라나? 어머나, 그거 참 잘 됐군요. 마침 기회도 좋은데 어떻게 언니하고 그분하고 가깝게 해드릴 방법이 없을까? 글쎄, 나도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 참인데. 저... 그럼 다음 공휴일날 우리 하이킹 가기로 해요. 내 언니를 잘 구슬려 볼 테니. 누가 알아요? 사람의 인연을. 그것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어,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그럼 주호 씨를 부탁해요. 뭐, 꼭 책임져야 해요. 물론이지. 어떻습니까, 기분이? 예전에 하이킹 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허, 네, 그러세요. 보기와는 아주 다르시군요. 아, 이런 고생을 뭐 때문에 사서 해요? 고진감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자, 보십시오. 얼마나 상쾌한가. 근데 얘는 어디 갔을까? 어, 참. 어디 갔을까? 야호! 이상한데? 어디 저글짝으로 내려가 볼까?
이봐요. 이봐요. 네? 난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다니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글쎄, 좋도록 하시지. 엄마, 엄마. 우리 피합시다. 저기만 알아줘야죠. 점심은 여기가 좋겠군. 미안합니다. 아, 좋아. 윗선, 어떻습니까? 산에서 마시는 맥주 맛도 괜찮은데요? 자, 이리 오시죠. 남들 기분 내는데 우리만 멀쩡히 있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맡아드릴까요? 제가 따겠어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맥주는 원래 이런 맛에 먹죠. 이런 외떨어진 곳에 오면은 사람들은 흔히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의 숨김없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자면 참된 인생관에 대해서죠. 선인 어디 갔을까? 아마 노군과 같이 이 근처에 있을 겁니다.
언니는 어떻게 됐을까? 글쎄, 월만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 씨한테 언니를 다룰 만한 소환이 있을까? 자기가 자신 있다고 했으니 희망을 걸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뭐. 저 순희 씨의 동생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순희 씨 자신을 위해서 좀 무례한 말씀을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희 씨가 그 나이에 아직도 여성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뭐요? 남의 일이 웬 챙기네요. 남성들은 다 비겁해요. 건방지고 독선적이고 이기주의고 야만적이고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요. 그렇겠죠. 하지만 무턱대고 남자를 몰려하려는 것은 오히려 남자를 가깝게 하려는 여성의 작전이 아닐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라고요? 내가 가르쳐드리지. 이 사람이 미쳤나? 어머머! 남성들이 흔히 쓰고 싶어하는 선주수단의 대가예요. 좋습니다. 그런 것 없이 아주 유도로 매다 꽂으시지. 못할 줄 알아, 그냥. 하지만 나도 그냥 있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보복을 하고야 말겠습니다.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애정으로 말입니다. 권명은 토하고 권명은 긍허니 토생 금이라 수복 탄함하고 부귀 공명할 괴요. 좋은데 궁합 참 좋습니다. 가만한데 그러니까 이쪽이 동생이고 이쪽이 아니 이게 네. 거꾸로지. 알지. 이쪽이 큰애고 알지. 이게 작은애지. 아. 뭐 엎치나 덮치나 올시다. 될 수 있으면 한날 한시에 똑같이 결혼하는 게 좋겠으나? 아니 형제가 같이요? 그래. 하하. 아 이거 한성맞춤이군. 에? 에? 아,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아주 잘 됐어. 어? 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결혼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있는 네 사람의 젊은이도 인간이다. 그러므로서 오늘 여러 어른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백년가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엄숙하고도 거룩한 이 두 사람의 합동 결혼식에 신부 아버지인 본인이 주례 겸 사회를 맡게 된 것은 오늘의 이 결혼식이 역사상으로서의 가장 현대적이고 합리적으로 간소화된 모범적인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다음은 축사인데 이것마저 간소화한다면 너무 지나친 간소화 같아서 저 시간 관계상 한 분만 올라오셔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아버지가 저기 갔다 올 테니 너 여기 앉아 있어라. 잠깐, 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네? 저 신랑 신부가 피로하지 않도록 축사는 10초 이내에 해주십시오. 네? 10초 이내요? 네. 예. 축사! 신랑 나조 신부 안수래! 안선이 노시오! 응? 하여튼 악착같이 잘 살라오요. 이상 끝! 몇 통합니까? 몇 통화를 한 통화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가장 현대적이요 합리적인 모범적인 결혼식을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랑 신부의 퇴자입니다. 야 인마 지금 뭘 틀려서 인마 틀려서 인마 곤충하라. 아무거 뭐 어때? 이게 더 신나는데 뭐. 아이 자식. 에이 나도 모르겠다. 누나들 아주 가는 거야? 왜 이제 가끔 집이 놀라오지? 아버지, 들어가. 아, 그래, 들어가자. 이 사람아, 오늘 두 아이 다시 집 보냈어. 같이 기뻐해야 할 당신을 웃구만. 이제 끝에는 마저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갈 데가 어디야. 자네 곁에 뺏긴 더 있나. 오늘 저녁 반찬은 뭘로 해드릴까요? 당신 생각대로 해. 당신 솜씨라면 난 아무거나 오케이니까. 아, 정말? 그럼.
언니는 어떻게 지나고 있을까? 통 소식이 없으니. 무소식이 소식이라는데 우리보다 더 개가 쏟아진지 알 수 있어? 나가는 길에 한번 들려봐요. 혹시 누가 알아요? 한 번도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를 욕할지. 안 그래도 그럴 작자야. 됐어, 그만둬. 아, 여보, 오늘 돈이 좀 들 것 같은데 뭐 생각나는 것을 말해봐. 뭐든지 사담 줄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을 건 다 있는데 뭐. 약 좀만 안 자시고 일찍 들어오시면 그게 좋아요. 이 바보, 욕심도 없군. 여보, 우리 애기가 빨리 섰으면 좋을 텐데. 아이, 벌써. 여보, 그럼 갔다 올게. 여보. 어? 어, 참, 그렇지. 여보. 새 선물 가져왔어요. 네. 여보. 여보. 아니. 아침부터 웬 화장이 어딜 가려고? 아무데를 가면 웬 챙겨냐? 외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남편이 출근도 하기 전에. 아니, 이거 무슨 법이야, 이게? 그래,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 시간이 다 끝나서 아침 상점 봐와야 될 게 아니야? 아, 식모가 있는데 왜 날 가지고 그래요? 뭐? 결혼한 뒤에 날 그만큼 부려먹었음 그만이지 뭐가 또 못마땅해서 야단이야? 뭐라고? 아니, 가정집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불만이요? 어? 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요? 아, 식모가 있잖아요, 글쎄. 좋아, 아침 안 먹을 테니까 와이사스나 찾아줘. 자기가 찾아볼 것이지 누굴 시켜? 아, 자기는 왜 손발도 없나? 뭐라고? 아니, 좀 시키면 어때? 아니, 그런데 정말 아내가 날 뭘로 알고 이러지? 그래, 뭐요, 당신이? 아니, 내가 이제 식모란 말이야? 뭐라고? 어? 때려줘? 여지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야, 이봐! 되지 못한 걸. 이봐! 왜 그래? 또 한 번 때려봐. 때려면 못 때릴 줄 알아? 야! 아이고, 나 죽는다. 아이고. 이따가 진품 보낼 테니까 내 짐은 전부 싸서 보내줘. 아이고. 아니, 아침이 다 됐는데 어딜 일찍 나가세요? 아니, 이게 웬일이요? 응? 아유, 온 세상에. 아니, 그래, 이런 법이 어딨어? 아유, 괜찮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아니, 웬일이야?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어? 아이, 말 말게. 이혼이다. 이혼이야. 컴온. 이걸 보내줘야겠다. 아버지! 왜? 또 나왔어. 응? 그게? 아버지. 어서 오라. 안녕하셨어요. 아, 그래? 아, 나 그러지 않아도 오늘 너희 집에 가려고 그랬다. 왜요? 응? 꽃 좀 놓아주려고. 앉아. 네. 그래, 신혼의 재미가 어떠냐? 몰라요. 몰라? 그럴 테지. 꿈결처럼 지나가는 게 신혼의 재미다. 이 자식. 나도 그랬지만 말이야. 저, 아버지. 왜? 자식, 또 뭐냐?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응? 저... 그럼 뭐?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봐,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시집가서도 그 성미를 못 거치니 언니는 정말 큰일이야.
무엇보다 창피해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 참. 그렇다고 장인한테 가서 당신 딸이 날 자꾸 맸다 갈기니 말려주시오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냔 말이야. 이 사람.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 맡겨두세요. 아, 글쎄 말을 해야 알잖아. 난 아무래도 결혼 잘못했나 봐요.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에? 조금도 이해성이 없고 몰상식하고 코집둥이고 날 글쎄 무슨 종이나 식모처럼 마구 휘두르려고 하잖아요, 글쎄? 그래? 그럼 내가 사람 참 못 봤나? 응? 어서 오늘 아침에도 막 때리고 발길로 차잖아요. 응, 저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취소해야겠어요. 이제 그건 안 되고. 이미 때가 늦었단 말이야. 응, 저런 괘씸한 놈이 있나? 받지 마세요. 응? 구현에서 왔을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따끔하게 버릇 좀 가르쳐 놔야겠어. 내가 이게 어떻게 기른 딸인데 감히.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아니, 누, 아, 너 선이 아니냐? 예. 응. 언니? 언니 집에 와 있다. 너도 이야기 다 들었구나. 응? 원 그런 세상에 못된 놈이 있을 수 있어. 응? 아, 그래 결혼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 자기 아내를 그저 마구 때리고 차고 그래? 응? 뭐? 뭐라고? 아버지 그런 게 아니래요. 언니가 나빠요. 형부를 마구 매다 꽂고 마당으로 집어던지고 해서 글쎄 허리가 삐고 이마가 깨져서 지금 입원 중이래요. 아,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지? 뭐? 야, 그 정말이냐? 응? 응. 응. 뭐래요, 선이가? 알았다. 그게 참 보통 일 아니구나. 응?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내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알았다. 응, 그래. 그의 남편은 예술가니까 아주 재밌을 텐데. 난 어쩌자고. 너 그래. 어떡할 셈이냐?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그 집에 안 가겠어요. 아버지하고 여기서 살겠어요. 그래. 내 마음이 지금 그렇다면. 좋다. 네. 넌 나하고 같이 연구생들이나 가르치면서 같이 살자꾸나. 병원 일도 잘 돌보고. 아버지. 나 그러면 나하고 도자에 나가자. 너 오래간만에 나하고 한번 맞서볼래? 네. 응? 아버진 언니 말만 듣고 오해하고 계셨나 봐요. 어떻게? 글쎄 결혼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언니를 막 때리고 차고 했다잖아요. 아이 참. 뭐라고요? 장인 영감이 너무 호인이 돼서 딸들 제멋대로 내버려둔 탓이야. 뭐라고요? 아니 당신은 빼고. 이거 장인한테 면목 없는 걸. 일단 결혼한 이상 모든 책임은 내게 있는데 이런 일로 또 괴롭히게 됐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지? 아버지의 성격으로는 언니를 설복시켜서 마음을 돌리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 참 곤란한데.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고 오겠어요. 그래.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난 집에 가 기다리죠. 꼭 한
가지만 더 가르쳐 줄 게 있다. 네. 저리 가. 우기 위해서 너희 남편에 행패를 부렸단 말이야. 그야 먼저 날 때리니까 그렇지 뭐. 맞을만 하면 맞아야지. 아무래면 남편을 매달 꽂는단 말이야. 마구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네가 오직 했으면 그 사람이 너한테 손찌검을 했겠냐. 뭐라고요? 그럼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너무하세요. 아버지까지 날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요. 몰라. 몰랐으니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일어나. 싫어요. 싫대. 본분이 있는 거야. 아내라는 것은 언제나 남편을 이어오고 설계하는 거야.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누이나 친구처럼, 때로는 동생도 되고. 그만둬요. 출가 위인이니 옆을 줘보니 그런 그렇게 먹은 얘기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난 너희가 아내예요. 무조건 정보는 못하겠어요.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
조용히 해. 난 이미 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맨몸이니까 죽어도 그 집까지 죽어라. 다시는 우리 집에 올 생각 하지 말아봐라. 좋아요. 가겠어요. 원영. 잘 생각했다. 죽으러 가겠단 말이에요. 왜 그래? 기분 나빠? 준혜! 너 이거 갖다 잘 키워라. 누나 갖다 줘. 빨리. 갖다 줘. 누나, 갖다 키워. 자주 놀러와. 심심해서 그래. 그래. 선생, 잘 만났어. 언젠가 진 빚을 갚아드릴 테니까 잠깐 같이 가실까? 에이, 봐, 그때 너무 마음을 와서 그랬지만 오늘은 그렇게 안 될걸? 그때 일을 아직도 마음에 드셨다면 사과드리겠어요. 용서하세요. 야야, 왜 봐? 흥, 겁이 나는 모양이지. 하지만 그대로 안 되겠어. 여자가 남자를 야뻔다는 것은 좋지 않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해요? 사과? 아이. 여기 그렇지. 그렇게 꼭 때려서 속이 시원하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 응? 이건 뭐야? 언니. 손이야. 뭐예요? 남자 셋이 여자 하나 가지고서.
못난 자식들. 아이고. 어서 일어나. 또 해볼 테야? 해보려면 해봐. 이게 그냥? 언니, 언니 바보야. 진작 해봐야 될 사람한테 맞고 애꿎은 형부는 왜 가지고 그랬어? 어디 다치신 데 없어? 형부가 집에서 기다려요. 어서 가보세요. 아주 안 올 모양이지? 좀 더 기다려보세. 무슨 기회를 있겠지? 에휴, 더러운 팔자군. 왔구려. 그동안이나마 반성을 시간을 줬더니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술추년만 하고 있구만. 사실은 기다렸어. 아버님이 뭐랍니까? 모르긴 뭐래요. 지도군이 맞았지? 이게? 그동안 내 심사가 풀릴 때까지 저 방에서 혼자 자요. 나 이게... 제... 누구야?
걱정 마라. 움직이면 쏜다. 자, 목숨이 아깝거든. 있는 대로 다 내놔. 됐어. 당신이 잡아놨군. 그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젠 다신 안 그리겠어요. 여보. 됐어. 숭늉 맛이 아주 제법인데? 아이, 놀리면 시려. 옷도 그렇게 입으니까 어울리는데? 시원 모양처 타입이야. 아이, 어서 일어나세요. 시간 없어요. 그래. 됐어. 그만. 그만. 갔다 올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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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허.
나가서 치나요? 아주 쉬쌤 뭘 뺨치겠는걸? 몰라요. 자꾸 놀려면 나 말광리를 되돌아갈 거야. 왜 이래? 아니야. 됐어. 아, 참 여보. 어? 일찍 들어와야 해요. 난 밥 안 먹고 혼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아, 참 여보. 어? 또 뭐야? 아이 참. 그거. 어, 그거. 아, 참. 어? 아이. 언제? 빈장어는. 아버지. 얘 이놈들. 애비 아프지, 그거 무슨 짓단이야. 아, 나 이런 줄도 모르고 괜히 혼자 속을 탔구나. 아니, 아버지, 어디 갔어요? 들어오시지도 않으시고. 뭐? 관둬. 선인의 집도 한번 시찰해야겠다. 아, 그렇지만 저... 나오지 마라. 아이. 왜? 저, 아버지, 응? 선인의 집에 다녀왔어요.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잡세요. 그래. 저도 막 출근하는 길인데 같이 가시죠. 그러지. 여보, 다녀올게. 응? 자. 이 사람, 내 다 보았네. 이제 됐어. 저, 돌아오는 일요일 날 찾아가 뵙겠습니다. 그래, 우리 선인에도 같이 장모 삼촌에나 가보세. 네. 안녕히들 다녀오세요. 그래, 오냐, 들어가.